시작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일찍 제가 오늘은 일어났어요. 아, 눈이 일찍 뜨이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물이 나와서. 그래서요. 핸드폰을 들고 영상 촬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굉장히 선선한데요. 네, 낮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낮에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5분만 서 있어도 너무 따갑고요. 제가 그저께 주말에 낮에 영상을 찍었다가 얼굴이 선탠이 되었답니다. 새카매가지고, 5분 서 있었는데 그렇게 요새 날씨가 햇볕이 뜨거워서 금방 타더라고요. 다육 아이들은 사람 피부보다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착황을 못 해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5월 말경이나 6월 초쯤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낮에 올라와 보면 점심 먹으러 이제 왔다가 오거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볕이. 네, 그래서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오늘 보여드릴 거 지금 시간이 7시 10분 정도 됐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햇볕은 따뜻합니다. 낮하고 아침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는 듯해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 제가 목대 있는 거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상차림 해놨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이 아이는 부용인데 이렇게 목대가 긴 얼굴에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금황성이에요. 같은 얼굴 가진 모습이지만 이름도 다르고 약간의 성장 차이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입장의 물듬도 좀 다르죠. 이 아이는 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 이 아이는 이런 색으로 물이 들고요. 입장도 약간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두고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옥상에 있던 아이, 조그만 아이 금황성 있었는데요. 사무실에도 하나 있었어요. 사무실에 너무 초록이로 변하고 웃자라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식을 두 아이 합식을 해줬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햇볕이 들긴 한데 겨울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오면서요 햇볕이 좀 짧게 드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웃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실 아이들도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분 언박싱 할 때 사무실에서 했어요. 거기가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엘렌 있고요. 이 비치유리대가요. 작년에 제가 늦여름쯤인가 그때쯤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겨울에 화상을 입히고 내놨다가 화상이 아니고 지금 냉해죠. 냉해를 입히고 또 화상까지 더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새로 나온 잎 보이시나요? 조금씩 아가들 나오죠. 여기 이제 적심을 한 자국이고요. 요런 아이는 그냥 놔뒀더니 밑에 지금 입장이 화상 입은 아이들은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아가들 자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자구도 있죠. 이렇게 컸답니다. 통통하게. 그냥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급한 분들은 그냥 뽑아서 적심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둬봤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지 얼굴을 이렇게 본연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여기 말고 비치유리대가 이쪽에 보면 좀 이 아이 두 아이 두 개 아예 합심한 건데요. 이 아이는 제가 다 적심을 모조리 다 했답니다. 이 아이가 좀 심했어요. 냉해도 심했고 화상도 심해서 다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새 얼굴이 나오면서 자구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래 여기 한두 입 남겨놓고 다 잘랐거든요. 비치율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이쪽에 하나 이렇게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하나 더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잘랐더니 이렇게 그 시간이
제가 이 아이가 냉해입인 지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전에 2월 초인가 해서 굉장히 따뜻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내놨다가 그랬는데 그때 잘라줬으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3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 예쁜 모습을 다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이들, 다육이들도 화사 입은 아이들 몇몇 있는데 이렇게 치유가 스스로 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저희 목대 있는 아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 한엽 성록도요. 겨울에 냉해와 화상을 입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꿋꿋하게 자기 생명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예쁘고요. 저한테도 교훈이 되는 그런 점이죠. 이 아이는 아시죠? 페리도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오늘의 소개할 아이는 군민다육 라울 그리고 화이트 그린입니다. 저한테 있는 화이트 그린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라울이 지금 많죠. 지금 앞에 보이는 아이들만 봐도 이 아이는 인터넷 특가 3만 원 모두 거기에 있던 아이들과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있던 아이들에서 새 포트 목둥이들이 왔거든요. 그때 쪼꼬다육에서 보내주신 그 구성 안에 이런 목둥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 이 아이는 5만원 특가 구성에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약간 작았어요. 작아서 요런 아이, 새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줬더니 이렇게 넓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한 몸처럼 보이죠? 이런 아이가 됐고, 그리고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약간 묵은 아이, 이 아이는 한 몸이었습니다. 한몸 아이고,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고 묵은 듯, 묵은둥이처럼 보이죠? 초보자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좀 나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이 아이도 같이 들인 아이예요, 이 아이랑. 근데, 이 아이는 화상을 입었죠? 겨울에 이 아이 내놨더니, 이 아이도 이제 이쪽 입장 뒤로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냥 지금 스스로 자기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희 동네 가게 앞에 있는 꽃집에서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새 아이를 합식해준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 있는 거 하나에 3,000원씩 팔았었어요. 아유, 이 손톱이 제가 차문 사이로 껴가지고 엄청 아팠답니다. 껴가지고 지금 멍이 시퍼렇게 들었네요. 아, 그게 보이네요. 아, 추접시러요. 이렇게 새 아이 합식해서 이렇게 큰 아이처럼 대품이 중품이 되었죠. 이 아이도 묵둥이 아이인데 그때 가을쯤에 초가을에 그 앞에 이렇게 내놓고 파시더라고요. 3,000원에 그래서 새 포트 사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거고요. 이 아이는 한몸 아이였고요. 이 아이도 좀 묵은 아이 라울. 이 아이는 또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 아이죠. 이 아이가 두 아이 합식한 건데 이 아이가 제가 초창기에 2,000원짜리 데려와서 키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이쪽에도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이쪽 잘린 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좀 이쁜 수영을 가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잘못됐어요. 좀 썩어가더라고요. 지금 2년 넘었거든요. 제가 이 아이도 처음에 데려온 아이인데 어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런 아이들 보면 합식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웠는데 3,000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아이는 5년 정도 키웠던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키우도록 입장을 많이 다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가을 되면 또 나고 여름 되면 떨어지고 수십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수십 번이 아니구나. 3년 됐으니까 두세 번 반복을 했네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작은 어린아이 2,000원짜리
따로 사가지고 지금 합식을 해줬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옆에 자고 갈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라울이 이렇게 목대가 있기까지 키우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이 아이는 에어컨 앞에 있었어요. 더울 때는 아이들이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라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여름, 한여름 땡볕 장마철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그 거실 쪽 에어컨 앞에다 햇볕 뜨는 곳에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로치예요. 로치. 라울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이 아이도 로치고 로치고 세덤소 아이 라울도 세덤소 아이고요. 이 아이도 라울. 이 아이도 어린아이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냈는데 라울이 아기를 데려다 키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애지중지해서 죽을까 살까 해서 키워냈는데 이 아이도 작년 제가 봄에 작년 봄에는 제가 라울이 이렇게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작년 가을쯤에 이렇게 늘어난 아이예요. 여름 지나고 이렇게 너무 이뻐하는데 자꾸 저한테 오면 아이들이 못생겨져서요. 이참에 큰아이를 데려다 키우자 했는데 다행히 가격이 착한 아이, 목대 있는 아이가 와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라울 많죠? 이렇게 저희 집 라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는 제가 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5만원짜리 특가 구성에도 있었고 어떤 아이지? 이 아이가 그랬고 그 전에 3천원짜리 특가 구성에는 이 아이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11종짜리 두 세트를 샀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 들어있었고 이번에 5만원짜리 구성에 이 아이가 들어있었고 제가 도전해보려고 이 아이랑 이 아이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쪼꼬다육에서 별도로 5,000원이었어요. 이 아이가 5,000원. 이 아이도 5,000원. 근데 이 아이는 5만원 특허 구성에 10종 포함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5,000원이란 얘기고 이 아이가 더 대박이죠. 3만원 구성에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없던 아이예요. 두들레야 속 아이들이죠.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은 별로 예쁜 줄 모르고 그래서 뭐가 예쁠까? 이 아이가 왜 예쁘다고 할까?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하얀 별을 가진 그런 별명을 가진 아이였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들 분들 보시면 화이트 그린이를 엄청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느 순간에 예쁘네. 왜 이번에 예쁘게 보이지? 그러면서 드린 아이가 이 아이랑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떻게 키워야 예쁠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는 분질을 하는 아이예요. 분질을 하는 아이고 그리고 잠깐만요. 물 주는 방법은 그 다육이랑 일반 다육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좀 작은 화분에 마사토 많이 해서 키우면 이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조그맣게 되나봐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물빠짐이 좋은 배합토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 봄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겨울에 굉장히 이쁜 얼굴을 보여준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키워야 될 건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그냥 자기에 내비둬야 된답니다. 자는데 자꾸 건들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잘 때는 스프레이 물을 아주 이제 건조하다 싶으면 아이가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 스프레이로 살짝 위에 마사만 적시게끔 그렇게만 목마름만 조금 하게끔 해서 뿌려주시면 되시고 직사광상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 끝나고 관리, 그거 뭐한달 정도만 그렇게 관리 신경 써서 해주면 나머지 계절에는 무난하게 많이 잘 큰대요. 그이 아이는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은 식구를 들인다네요. 하나 가지고 100개 이상의 식구를 늘릴 수도 있대요. 아,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매니아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 이제 목대가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잘라서 적심인가요? 적심이 아니죠. 삽목이죠. 해서 얼굴을 잘라서 한 일주일 동안 말린 후에 상토, 마사토, 배합토에 얹어놓으면 뿌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뿌리알착이 돼서 커서 또 분질을 하고 목대가 되면 이렇게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 키우는 분들은 목대를 다 댕강댕강 다 잘라서 따로따로 심어 놓으더라고요. 그럼 그 목대 옆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하시는군요. 물주기 방법은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저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를 예쁘게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울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고요. 라울 맞네요. 이렇게 많이 모아놨네요. 그래도 또 예쁜 라울 보면 또 사고 싶더라고요. 희한하게 라울도 예뻐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라울과 화이트 그린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분들, 저도 이런 아이들을 안 키워봐서 초보예요. 키운 아이들만 키웠지. 그래서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제가 이 매력을 몰랐었는데요. 예쁘네요. 이 아이도 그늘이 져가지고. 예, 화이트 그린이 라울. 이 아이 라울은 딱 보이죠? 이 아이 나이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죠? 어젯밤에 이제 물이 말라서 밤에 물을 주고 잤어요. 여기는 비가 지금 금요일에 온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까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 샤워부스로 해서 물을 한번 훑어서 뿌려줬답니다. 촉촉한 목마름이라도 해소를 하라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은 비 예보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 비보약 실컷 맞춰주면 아이들 건강하게 다시 또 자라는 성장하는 얼굴을 보여주겠죠? 지금까지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만 들어갈게요.